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미증 시는 9월에 징크스를 떠나보내며 탄탄한 9월 증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이 극단적인 외국계 증권사의 반도체 이 매도 보고서에 좀 잔소리를 맞고 크게 좀 우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뭐 소폭입니다만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미증 시부터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비컨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발표된 경제 지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은 ISM S&P 글로벌 지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거나 그런 건 없어서 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뭐냐면은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좀 낮았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제조업 지수가 원래 한 47.48, 47.7인데 조금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거의 부합했어요. 54.54인가 이렇게 해서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는 그 정도 버틸 걸 예상했는데 제조업 위축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조업 위축이 변함이 없다는 건 뭐죠? 네. 그럼 경기가 혹시라도 계속 하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계속 해야 된다. 예. 그런 걸 뒷받침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을 특별히 아주 새롭게 네거티브하게 보거나 그렇다고 좋은 건 없으니까 그냥 밋밋하게 지켜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조업이 이제 15개월 만에 최저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시금 불거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커졌다. 그러니까 이중적 해석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라는 게 S&P가 있고 좀 ISM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제 S&P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거고 ISM은 글로벌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 S&P 글로벌 했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글로벌 있는 걸 포함하지 않아요. 네,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S&P 글로벌이건 ISM 제조업인 간에 PMI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저점이 내려갔을 때가 46 얼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괜찮을 거고 만약에 한두 달 더 나쁘면은 네. 더 내려가면은 11월에 빅컷 얘기를 다시 한번 나오는 계기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금리 내린 거 아니야? 빅컷으로 이 정도의 컨퍼메이션이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의미는 두지 않았고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얼마나 더 발목을 잡을까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밤에는 PCE 물가 지표와 또 이번 주에 GDP 성장률 확정치 나오는 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저 모건 스탠리에서 도대체 이제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 AI 슈퍼사이클에 대해 한 선언을 한 달 만에 좀 극단적으로 바꾸면서 도대체 왜 그랬는가 좀 속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모건의 주장이 말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저도 지난주부터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틀릴 수 있고요. 하나는 경고를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 만에 바꾸는 건 제가 모건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IT가 진짜 변함이 있으면 한 달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변화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우리 저기 네. S&P, 우리 지나간 2008년도에 리먼브라 사태 날 때 한 달 전하고 한 달 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뭘 몰랐느냐 봤을 때는 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한 지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맘때 했으니까요. 여러 사람이 봤더라도 장기적인 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잘못된 것 같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맞을 것 같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맞을 것 같은 거. 지금 9월달, 이제 8월달부터 얘기됐던 것이 8월부터 얘기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에서 레거시 제품의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한 달 전에 반도체는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8월달 말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 친구들은 그걸 정량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8월달부터 시작한 것이 4분기 그리고 1사분기 약간 비수기로 들어가는 IT에 있어서 AI 버블이건 그게 레거시건 간에 이 전망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는 첫 번째 이거예요. 이번 주에 나와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어닝 다 낮추고 있죠. 우리나라 증권사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레거시 제품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임팩트가 크지 않습니다. 삼성은 크거든요. 근데 일단 떨어진 거는 내년 1분기까지 내려가서 원래 생각했던 4분기하고 내년 1사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어저께 나온 것도 보세요. 삼성 하이닉스 다. 그거는 이분들이 좀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팩트에 가까워요.
그건 맞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빌미가 됐느냐? AI의 그 캣은 비슷하다고 얘기되는 것을 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나쁜 건 알겠는데 왜 AI까지 확장했냐?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AI가 지금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크게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우리 앵커님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 한다는데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임팩트 받으려면은 내년도 중반, 내년도 하반기, 중반 하반기에 우리가 온디바이스 AI의 임팩트를 보게 되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나 내년 1분기까지는 AI에서도 아주 새롭게 뻔뿌질할 거는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 빈틈을 틀고 AI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세웠는데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럼 틀린 거 말씀드릴게요. 틀린 거. 네네. 자, 4분기, 1분기 우려 있는 거 맞아요. 그 수요가 좀 다운되고 공급이 없다는 시나리오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하반기하고 26년도 하이닉스 예측을 25년도 수치의 10분의 1 토막, 이익이 30-40% 나던 회사가 갑자기 5% 내려갈 정도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더 악화되느냐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 내년 하반기 악화된다면 온디바이스 AI나 아니면 빅테크 아닌 쪽의 AI 잠재수요를 깡그리 무시했거나,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세게 와서 진짜 0% 그로스가 나는데 업체들은 무지하게 계속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콤비네이션이 돼야지 내년 25년 9월 이맘때 지금보다 더 악화된 신나라가 돼야지 26년 전망이 개판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하이닉스가 12만 원 갈 수 있다는 그 사람의 논리가 들어볼 만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26년도 포캐스트를 암시하는 25년도 하반기, 지금부터 1년 뒤의 시나리오는 최악을 봤는데 그거는 아마도 지금에서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쪽의 우려는 팩트에 가까운 것도 있고, 다만 그 1년 뒤에, 그러니까 2025년의 내년 후반과 2026년까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1년의 뷰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내년도 예측을 네. 애널리스트가 평균 30조 초중반 보고 있는데 이 친구도 22조 보고 있거든요. 이 차이는 30조가 맞을지 20조가 맞을지 가봐야 돼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10만 원 초반까지 간다는 그 논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어거지로 내운형 거를 10분의 1 토막 낸 건데 그 10분의 1 토막 노는 논거가 그러게요. 맞지가 않는다라고 예. 저는 보는 거죠. 그러게요. 아니 근데 슈퍼사이클이었다가 한 달 만에 이제 반도체의 겨울이라고 하면서, 자 사실 이제 국내 증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금투세 이슈 때문에 뒤숭숭한데 무거스탠리의 국내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를 이렇게나 크게 하향을 하면서 더 좀 압박이 커지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투세고 이런 거는 우리 사정이지 그 친구들이 그런 거 보고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거 갖다 붙일 게 아니고, 내 말은 지금 안 좋은 거를 침소 봉대에서 내년 말에 더 나빠져서 10분의 1로 만든다는 그 논리가 많은 비약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조금 더 들어가봐서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사실 네. 회복력을 더 못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 측인 것 같은데. 하이닉스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 SK하이닉스부터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 이유가 하이닉스가 있으세요? 하이닉스가 예. 삼성보다는 이익 전망이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덜 빠져야 되는데 어저께 모건스탠리 많이 빠졌잖아요. 다시 다 회복했죠.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속도는요. 올 4분기 이익하고 내년 1분기 실적 아까 약간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그 전망이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3분기 전망이 6조 5천 원 나오는데 4분기 전망이 지금 7조 후반대 가지고는 이 주가가 전고점을 향해서 갈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탄력이 있을지는 퀘스천이에요. 바닥은 쳤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을 때 하이닉스 바닥을 쳤습니다. 그 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사이클의 상단 PBR 2.0 이상 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기가 나올 때는. 그래서 상단 사이클에서 약간 할인한 정도 하면은 한 18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4분기나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지 주가가 앞자리가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반등의 각도가 계속적으로 간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럼 저희 질문 한 가지가 들어와서요. 네. 네.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0만 원.
26만 원에서 12만 원이면은 정말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하향인데 네. 일관성이 있으려면 엔비디아나 그 TSMC 쪽도 똑같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으면 이해를 할 텐데 너무 이제 국내 쪽만 좀 하향을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최근 보고서 직전에 그 대량 매도의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저 그 부분도 좀 일리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너무 그 친구들이 논리를 해서 26년 10분에 토막 넣은 것도 논리가 안 맞다고 제가 주장하듯이 제가 그거를 점프해서 설명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뭐 검사도 아니고 알 수가 없고요. 그거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네네. SK하이닉스는 그럼 이제 반등 더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바닥 찍었다라고. 바닥은 찍었고 15만 원대 안 옵니다. 하지만 이게 이자를 하고 네. 올라가기에는 실적 전망이 약간 낮아진 게 맞기 때문에 네. 4분기, 1분기가 그걸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그게 10월이 올지 아니면 연말까지 가봐야지 다시 옛날 고점을 향해 갈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 시기에 아까 대해서는 그 시기에 네, 바닥은 찍었지만 전망이 내려갔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18만 원 근처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했던 건 맞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전자 쪽 얘기해볼까요? 삼성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은 하이닉스와 달리 HBM이 통과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원래 9월 이맘때 통과가 됐어야 된다는 기대를 지난달 말부터는 더 세게 났는데 아이고 기대를 참을 게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죠. 계속 그리고, 발목을 잡고 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하이닉스 달리 HBM이 없다 보니까 마진이 15%에서 뒤지거든요. 반도체 D램에서. 그러니까 더 레거시 중국의 업체들이 뭐 저가 몰래 팔고 그러면은 레거시 제품의 임팩트가 나쁜 임팩트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망이 10조 11조밖에 안 나온다. 13조가 아니 이게거든요. 그래서 HBM과 레거시의 더블햄이고 그다음 이런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식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좋게 안 보면은 외국인이 팔 때 삼성전자를 한번 팔면은 계속 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닥은 기술적으로는 5만 원대 갈 수도 있고 지금 바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의 물량에 달려 있는데 네. 외국인의 물량이 더 나오면 5만 원 간다, 5만 원대 간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 네네네.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면 그렇죠. 뭐 속도 없이 5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내려오면 국내 기관들이 기관이나 그 개인들도 계속 사는 거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지막 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길 바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삼성 하이닉스 봤을 때 하이닉스가 더 탄력이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먼저 살 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먼저 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닥에 잡더라도 시장보다 하이닉스보다 아니면 시장보다 자동차보다 조선보다 방산보다 제약바이오보다 아웃퍼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3% 올라가는데 0.5% 올라가는 것 같고 바닥 잡은 게 중요합니까? 네. 삼성전자 바닥 잡은 게 무슨 인생의 대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 시장 다른 것보다 아웃퍼폼해야 되는데 아웃퍼폼 하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실적이 내려간 실적이 4분기에 이 3분기에 일시적이었어요. 그래서 4분기에도 13조 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시 다 낮춰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거하고 네. 아까 콜 되는 거. 혹시 연말이전 되면은 5천 원 가치일지 만 원 가치일지 모르지만 그거 되면은 어느새 갑자기 7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둘 다 불확실하다면은 기다림이 돼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건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를 네. 막으려면 실적 4분기 전망이 높아지거나 콜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 둘 다 돼야지 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네. 그게 좀 쉽지는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실적에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를 바텀에서 사기에는 네.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뒤에 얘기를 해주셨군요. 그렇죠. 네.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져서 뭐 5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도 이어지는 것이 참 의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닥은 쳤을 수 있지만 좀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겠느냐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겠네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TSMC 아랍에미리트의 133조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호재 소식도 있고 사실 자사주 매입 소식도 계속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힘이 되진 않을까요? 아 일단 그 UAE 그거는요. 장기적인 거고 걔네 입장에서는 그 공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UAE라는 그 중동 지역에 아직 공장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거기에 반도체를 질 때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합니다. 돈은 그쪽에 있죠. 기술은 우리가 있죠. 쿵짝쿵짝 맞으니까 질만하죠. 인재는 어떻게 하고 인프라는 어떻게 하죠? 인재. 거기 사람도 다 데려갈 수도 없고. 사람. 그렇죠?
우리 이제 미국에 다시 공장 짓더라도 거기 사람 트레이닝 시키는데 대만에서 다 사람들 트레이닝 시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중동은 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인재 문제가 있고요. 인프라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초순수한 그 물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 물 환경이 제대로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의 땅에 그 백 공장 질 때도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지연됐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기술은 돼 있는데 필요성도 있는데 인재하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될지 여부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주가에 반영시키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아쉽습니다. 예, 개인과 기관의 그 매수가 참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실적. 네. 어떻게 되는가 네. 살펴 두 가지를 계속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건스탠리는요 국내뿐 아니라 이번에는 또 ASML의 리포트도 내놨습니다. 네.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의견 하향을 했는데 여기에 숨겨진 또 진실도 살펴본다면요. 네, ASML 모건이 지금 다운그레이드했고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같은 거는 미즈오라는 증권사가 더 다운그레이드했어요. 큰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불안하다. 미국이 제재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 중국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우린 장비주에서는 중국이 안 파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ASML하고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를 증권사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떨구는 거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만 어저께 우리나라 소비장 올랐죠. 아마 오늘도 관계없을 겁니다.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지 않은 반도체 업체는 관계없죠. 근데 또 우리는 또 삼성전자 익스포저가 많은 회사도 별로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모아집니다. 한국의 소부장은 중국과 삼성전자의 익스포저가 별로 적은 하이닉스라든지 HBM에 익스포저 돼 있는 소부장 주 중에서는 많이 빠른 주식이 있거든요. 그 대표주들이 올라가면 그 주식들은 반등의 여지가 있고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SML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건 ASML이 중국 비중이 많은데 그건 얘기했고요. ASML은 TSMC도 받고 뭐 반도체 업체 받는데 D램 업체의 투자가 슬로우하다는 얘기를 이 모건에서 얘기했어요. 그건 똑같은 거죠, 우리 같이. 이거 봤어요. 웃긴 건데, 아니 반도체 D램이 좀 슬로우하니까 네. 장비 수요도 적어서 ASML 떨군 거 아니에요, 모건이? 우리 하이닉스 떨군 모건이? 그럼 반도체 투자를 적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가 내년도 하반기에도 계속 나빠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충돌되는 거예요. 모건이 하이닉스 실적을 내년도보다 내후년을 10분의 1로 토막냈다면서요. 그렇죠? 투자가 준다면서요. 그래서 ASML이 안 좋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둘 다 떨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네. 이게 일단은 ASML이고 Applied는 중국이 불확실하다. 그건 중국 쪽이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만약에 D램이 애매하면은 투자를 지금 많이 안 한다는 거는 내년 이맘때는 수급이 더 나빠지진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지금하고 올 말하고 내년도 말하고를 막 뒤죽박죽해가지고 계속 나쁘다는 시그널을 인용한 거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소부장한테는 큰 영향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제 사실 국내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분석하기에도 지금 정신 없는데 지금 뭐 남의 ASML까지 지금 살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이제 계속 들어가 보다 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걔네 장비도 떨궜으니까 우리 장비도 나쁠 거라는 생각은 네.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는 중국 익스포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네. 소부장 준데 네. 괜찮대요. 영향 뭐 그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없겠네요. 중국 업체에 파는 소부장도 있습니다. 한국 업체 네.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업체는 주가가 별로 못 갈 것이고 하이닉스 중심이고 HBM 중심인 주식 중에서 네. 많이 빠진 건 괜찮습니다. 아, 대표적인 게 뭐 이스페타시나 한미반도체 어저께는 HPSP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중에서 중국 비중이 높거나 삼성에 많이 올인한 거는 네. 배제하거나 아니면 예. 천천히 오르고 나머지 것 중심으로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반도체 그 소부장 주주를 볼 때 중국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좀 삼성전자와 관련한 종목은 조금 당분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네.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외 지금 반도체주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인텔 소식도 좀 들어가 볼까요? 인텔은 네. 뭐 거의 바닥을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AI 반도체 지금 새로운 붐이 나타나는데 옛날에 이제 황제, 제왕의 그렇죠. 이제 몰락이라고 네.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게 향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퀄컴이 인텔에 인수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스토리를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인수 제안 나오기 전에 인텔이 많은 구조조정 얘기를 했죠. 그 전에 이제 8월 5일날 빠지고 20% 빠지고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 힘들다 그래서 20불 이하까지 계속 헤매다가 요즘에 이제 올라서 23불 정도 오른 거예요. 요즘 인텔사에 올랐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누가 인수한대요. 인수한다고 나온 회사가 제안한 게 퀄컴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휴대폰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죠.
그러면 걔네들은 생산을 누구한테 하죠? TSMC나 삼성전자 주죠. 요즘은 삼성한테 안 주고 TSMC 많이 주는데 이렇게 되는데 인텔을 인수해요. 첫 번째, 인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퀄컴 다 들어갈게요. 6년 전에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큰 회사가.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당국자가 규제를 해가지고 이걸 독점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무산됐어요. 그래서 각 당국, 각 그 저기 규제 당국에 허가를 받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퀄컴이 그 인텔을 인수하는 게 중국 쪽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퀄컴이 아니고요. 아팔로 그 글로벌 매니지먼트라 펀드 회사가 또 한 50억 불의 인수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네.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걸 올랐는데 네. 어떻게 누가 인수하냐 다른데 만약에 퀄컴이 진짜 인수하면은 인수를 한다 이거죠. 인수하면은 사실은 퀄컴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인텔이 부채가 많거든요. 200억 불인지 100억 불인지 그거 구조조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퀄컴이 요즘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퀄컴이 진짜 인수하면은 인텔 파운드리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퀄컴은 설계하는 회사니까 이미 파운드리 누굴 쓰냐면은 TSMC 쓰고 있어요. 그러면 TSMC를 줄이고 인텔한테 힘을 실어줄지 네. 인텔의 파운드를 팔아 제끼고 네. 그냥 TSMC 더 힘을 실어줄지에 따라 갖고 네. 파운드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TSMC는 아직 주가는 그런 것까지 어떤 임팩트를 분석하기에는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는 건데 진짜 인텔이 퀄컴에 들어가면은 삼성이나 TSMC에 의미되는 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퀄컴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퀄컴이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 인텔 만약에 인수를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잘 된다. 네. 그러면 반도체 휴대폰 통신용 네트워크 그 설계 자산을 가지고 인텔의 그 PC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텔의 PCPU 서버의 칩과 퀄컴의 그거와 퀄컴을 바탕을 두고 있는 ARM 기술의 아키텍처가 결합이 되면 많은 업체들이 떨 수 있어요. 잘 네. 되면. 근데 네. 잘 될지 저는 퀘스천인데 잘 되면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퀘스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한두 분기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도 브로드컴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퀄컴이 인수할 수 있느냐 레귤리터리 이슈 봐야 되고 그러면 더 당장의 이슈는 파운드리 비즈니스 어떻게 할 것이냐서 삼성과 TSMC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참 한창 잘 나가던 인텔이 이제 황제의 몰락으로 계속된 이제 주가 하락과 지금 산업에 계속 좀 도태기에서 어떻게 인수가 돼서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계속 좀 숙제가 되겠네요. 네. 그냥 펀드 회사가 파이낸셜 회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 빨리 못 내리거든요. 펀드 회사가 사게 되면은 네. 인텔 파운드를 하면 예. 인텔 파운드를 끌고 네. 안 가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TSMC 삼성한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네. 거예요. 근데 퀄컴이 인수하게 되면 약간 복잡해진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 스토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이제 국내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큰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네. 금투세 토론이고요. 이거 굉장히 지금 네. 여러분들 아주 집중해서 보고 계시죠. 야, 과연 오늘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일환으로 관련한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사실 이제 밸류업 지수 공개 그 이벤트로 크게 국내 증시가 좀 활력을 넣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에 이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게 네, 계속 좀 상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이 두 이벤트를 어떻게 좀 소화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밸류업 지수 공개되면서 어떤 종목이 좀 편입되고 좀 수혜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도 예상해 주시죠. 네, 밸류업의 뭐 100개 기업인지 몇 개 기업을 또 그룹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유망 기업하고 유망하고 뭐 다른데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금융하고 자동차주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 금융 어느 자동차 대표적인 KB 하나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들어갈 것을 예상을 많은 증권사 예상하고 있는데요. 발표가 아마 오늘 장 끝나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부터 사실은 다른 이슈가 없으면 좋게 반응될 수도 있는데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오늘 장 중에도 이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에서 이 개별 회사들이 네. 발표되는 게 아니고 일단 금투세가 연기냐 시행이냐 뭐 보완 뭐 아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오전에 중요한 그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실시 각각 전해지면서 센티먼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긍정적인 걸로 반영이 되기는 바랍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제 그것이 연기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코스피 전망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연기가 안 되고 시행이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또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전망은 많이 하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유예로 좀 전망. 아,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네. 가정한 겁니다. 아, 그렇게 가정을 해서 전망을 하고 혹시 그게 안 된다면 그것보다 더 하향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 예. 뭐 엄청나게 예. 하향될 것 같습니다. 세워주실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일단 예. 시행이 되면 하향이고요. 연기된다는 네. 가정을 바탕 전제를 해가지고 네. 저는 2,500 정도는 지지될 것으로 보고요. 2,700 중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2,700 중반까지 바라보는 시점은 우리 그 11월 초중반에 있는 2개월 뒤죠. 선거하고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그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서도 안 가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에 현재는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금투세 연계 가능성으로 네. 본다면 2,700 중반까지 보는데 네. 그게 이제 11월 중순까지 안 가면 더 떨어질 다시 왜냐하면 떨어질 그래도 11월 말 10월 되면 반도체가 네. 다시 슬로우해지는 시즌이 오고 네. 많은 것들이 반도체 아닌 섹터들은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2,750, 2,800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다음 못 가면 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쪽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쪽 의원들 각각 맞붙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참 국장하기 너무 힘들다 요새 말이 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전략 면에서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기회는 2,700이 될지 2,800이 될지는 금투세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한번 비컷이 일어나는 건데 앞으로 또 한번 비컷이 일어날 때는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우리 금투세는 연기되고 네.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11월 중순 이슈니까 10월까지 어떻게 하냐? 트레이딩 네. 전략입니다. 아, 트레이딩 전략으로요? 네, 트레이딩 예. 전략인데 뭐 어떤 업종이 좋다 뭐 이런 게 얘기할 것이지 않을까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면 빨리 2,700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천천히 갈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제약바이오는 10월 중순까지 그다음에 금투세 시행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묵직한 거는 자동차 방산 조선, 특히 방산 조선 쪽이 좀 한 축을 할 수 있고요. 화장품도 트레이딩 정도고요. 전력 변전소도 트레이딩이고요. 2차 전지는 금리 인하가 네, 지속되면은 반도체만큼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